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번에 이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올렸고 좀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음악을 앞으로 전개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됐다가 티저 영상 올라오고 지금 뮤직비디오 올라오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이분도 이제 뭔가 R&B, 소울 약간 이런 음악 쪽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비디오는 그런 자신의 음악 세계들을 점점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디후라고 불리는 그 베트남의 R&B 소울 아티스트예요. 이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발음을 어떻게 읽느냐, 제가 이게 발음하는 게 잘 힘들어서 메모장에 한국어 발음으로 적거든요. 미안도고비엣이라고 읽습니다.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구글 번역은 모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가 예술이에요.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인 시 한 편을 읽는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구글 번역으로 한국어 번역된 가사를 이렇게 보고는 넋이 나가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를 여러 번 봤어요. 그 베트남 특유의 어떤 뭐 자연? 로컬 바이브가 깔려 있으면서도 촌스럽지도 않고 세련된 뭔가를 이렇게 잘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뮤직비디오의 느낌은 넴바오의 비디오처럼 뭔가 베트남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컨트리사이드 약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비디오인데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영상으로 꼭 남겨서 올리고 싶었어요. 리액션 비디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좀 궁금해지는 아티스트예요. 예, 마디오의 Be and the Go Be It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제가 이게 말로 다 하긴 힘들지만 그 저를 감동시키는 음악적인 바이브들이 있어요. 딱 이 곡이 그런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랩 음악에 비해서 이런 R&B 음악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좋은 음악들 많아요. 아니 가사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훅 가사인 것 같은데 상처받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포옹이늘 아쉬워서 입을 수 없는 파란 눈에 빠져 시간을 숨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침 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해서 항상 아쉬워서 머리카락의 향기가 이야기를 지킨다. 와 이거 진짜 가사에서 한번 전율이 오고 이 뮤직비디오의 그 풍기는 바이브 되게 좀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바이브들을 한번 이렇게 취하는 것 같고 그냥 감동적인 모먼트들이 이 곡과 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하면 이슬비 같은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소울풀해요. 목소리에서 R&B보다는 소울에 가까운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 이분한테. 야, 멜로디도 대중적인 느낌도 있고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한 것 같아. 그냥 뭐 노래하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뭔가 일상적인 느낌들을 덤덤하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런 느낌들도 보면 뭐 대한민국의 옛날 시골 느낌들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음악 자체가 음식으로 비유하면 뭔가 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첨가하지 않은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이야. 그 훅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되는 이 구간 있잖아요. 전 여기서 한번 소름이 돋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음악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곡들이 인기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아, 연출이 이건 대박이다. 가뜩이나 곡이 좋은데 연출이 다 했어요, 이건 또. 그냥 베트남의 가정집의 모습인데 어쩜 저렇게 감성적으로 잘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있죠. 이 곡을 들어보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 왜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좀 심심하면서 담백한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아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뭔가 작품성이 있는 것 같고 음악도 되게 퀄리티도 좋고 그냥 이건 귀로 눈으로 귀로 다 만족시키는 것 같아. 대박이다. 잘 봤습니다. 이분 예전에 그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커움? 커엠? 그 바이브도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이제 보니까 2천만 뷰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올라가는 조회수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였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곡을 회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번에 나온 이 비안다오 코비엣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뮤직비디오 올라가는 조회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예전보다 이게 사람들이 좋은 음악 그리고 좀 뭔가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좀 뭔가 차별화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는 것 같아. 사실 저는 베트남의 많은 래퍼들의 음악들을 들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R&B 소울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자주 들을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뭔가 이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굳건하게 고집하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응원하고 싶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분만의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이제 이전 곡과 이 곡을 통해서 모두 느낄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대중성과 어떤 뭐 음악적인 퀄리티를 둘 다 가져가는 게 이 곡은 분명히 있어요. R&B보다는 저는 이 곡은 소울 음악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소울 그 자체였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